네,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A스토리 준비를 해주셨는데 A스토리는 지리산으로 아주 뼈저린 실패를 한번 맛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굉장히 대박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인기가 많던데요. 네, 지리산 엄청나게 기대를 하셨었죠. 근데 뭐 CF의 전장으로 전락했다 얘기 나오면서 주가도 급락을 했습니다. 300억 원의 제작비를 들였고 지리산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그쵸 흑 역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억 원을 쓴 지리산 이후에 텐트폴 드라마가 또 나올 것인가 했는데 우영우가 나왔습니다. 뭐 강화도의 풍경이 나오고 시골이 나오고 저게 200억이라고? 어디다가 200억을 쓴 거야? 바로 돌고래 장면에다가 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퀄리티가 그렇게 좋았던 거죠. 돌고래가 막 하늘에서 날아다니고 그런 CG 효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영우는 거의 대박의 지금 조짐이 보이고 있죠. 지금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되면은 시청률이 어디까지 올라갈까가 지금 1, 2회만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역. 예, 지금 이거 다들 지금 이제 아 지금 흉내내신 거죠? 네. 아 네. 다들 이거를 가지고 패러디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오래전에 강선범 씨가 개콘에서 활약할 그 당시 지하철역을 외우고 엄청나게 빨리 말할 때 한 소녀가 등장했었죠. 그게 바로 지금의 박은빈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스토브릭으로 굉장히 열연을 펼쳐서 남궁민 씨가 대상을 받는 그런 드라마가 나왔는데 스토브릭에서의 나왔던 그 이미지와는 완전 정반대로 이 2년 동안 이 제작진 분들이 기다리셨죠. 원래 1년 전에 나왔어야 할 드라마가 오로지 박은빈 씨를 바라보고 박은빈 씨가 1년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고. 왜냐하면 이게 자폐 연기이기 때문에 잘못 연기를 하면 뭐 요즘 요 얼마 전에 한지민 씨 나온 그 자폐아 분이 직접 출연하신 그 드라마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으나 이거는 연기자가 자폐아 연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직접 그 자폐 출연자가 출연을 하신 것이고 이거는 연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피해가 미칠 수도 있어서 나는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1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는지. 근데 그게 대박이 났고요. 지금 낭만닥터 김사부, 베가본드, 자이언트. 자, 다들 팬덤이 엄청나게 형성되었던 그 드라마들이죠. 유인식 PD님, 이것 때문에도 기대가 되었었고. 그리고 왜 이렇게 법정의 스토리가 탄탄할까? 봤더니 바로 영화 증인의 각본을 썼던 문지원 작가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탄탄한 것이었습니다. 그 우영우가 계속 머릿속으로 외우는 그 모든 엄청난 그 법지식들 그런 거 전부 다 문지원 작가님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이건 ENA 채널에서 방송이 됩니다. 네. 듣도 보도 못한 채널이었죠. 그래서 이런 새롭게 생성한 채널에서 아무리 요즘에 뭐 OTT의 오리지널이 뭐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해도 너무 인지도가 없는 것이냐. 처음에 그 우려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래. 하지만 역시 요즘은 반나절이면 모든 게 세상에 다 알려지는 SNS 시대인 것이죠. 변호사 우영우에 대한 어떤 호감도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시청률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 지리산과 완전 정반대로 가고 있죠. 지리산은 첫 해부터 굉장히 혹평이 나오면서 그게 SNS로 전파되면서 거의 회생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중에 가게 되죠. 그리고 이게 ENA 채널에서 방송되지만 시즌하고 넷플릭스에 이제 후공개 ENA에서 본방이 나간 다음에 바로 보는 본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OTT의 도움을 받고 있고요. 어저께 바로 4회가 나왔습니다. 어제 9시에. 그래서 지금 어제 내용이 약간 거의 드라마에서 약간 에피소드가 잘라지면서 나오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제 정점을 찍었죠. 어제 그 이 극 중에서는 정명석 씨고요. 강기영 씨. 약간 조연으로 나왔는데 지금 주연으로 이제 올라섰고요. 팬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동료 최수연, 하윤경 씨가 분했고요. 그다음 바로 이 A스토리가 제작한 그 SNL에서 대활약으로 지금 대스타가 되신 분이죠. 주현영 씨가 정극에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SNL에서 나오는 그 역할과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주기자로 떴고 요즘에 김건희 여사 패러디 때문에 웃겨 죽겠는데 그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로 나오고요. 어저께 이제 동씨 삼형제 이야기가 나왔죠. 동동 1, 동동 2, 동동 3. 이게 형제 이름이에요. 동씨인데 그 딸 이름이 동그라미죠. 그게 주현영 씨가 분한 역할이고요. 거기서 이제 토지 수용 보상금으로 이제 이 불리한 각서를 쓰는 바람에 돈을 떼일 뻔 하다가 결정적으로 우영우의 활약으로 이 돈을 되찾게 되는 얘기가 펼쳐져서 어제 그 정점에 달하는 이야기가 방송됐기 때문에 시청률이 얼마나 나올까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9일 날 첫 방영 때 0.9%가 나왔고요. 2화인 6월 30일 날 2화가 1.8%가 나왔고 3화에서 4%로 떡상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4화의 내용이 그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는 정점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시청률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A스토리의 자회사 AIMC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공식 글로벌 팬 플랫폼 서비스를 지금 출시를 했는데 요즘에 팬 플랫폼 스토리 그 서비스들 하는 자회사들의 SM 엔터테인먼트라던가 뭐 JYP 보면 자회사를 통해서 다 하고 있죠. DOU라던가. 지금 여기서 B스테이지라는 걸 통해서 오픈을 했는데 이게 지금 A스토리랑 자회사 AIMC가 글로벌 팬덤 비즈니스 빌더 하는 업체가 있어요. 비마이프렌즈랑 전략적 제휴를 해서 비마이프렌즈가 만든 이 플랫폼이에요. 비스테이지인데 여기서 팬덤 비즈니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요 진정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구현하는 글로벌 팬덤 비즈니스 빌더라고 알려진 비마이프렌즈에서 만든 비스테이지에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플랫폼 구축하는 신개념 팬덤 플랫폼 요곳인데 이제 여기서 요 이 역을 얻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우리 마블이라던가 뭐 요즘에 또 이제 토르 러브 앤 썬더 개봉하니까 뭐 토르 망치 그거 뭐 USB 맞고 구하러 또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 진정한 원소스 멀티 유즈 여기서 이걸 구현하는 건데 바로 7월 말에 오피셜 굿즈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 박은비 씨가 귀여워서 포켓에 넣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피규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고래 박은비 씨가 거기서 고래를 굉장히 저기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순간에 감성을 떠올릴 때 고래가 지나갑니다. 아마 고래가요? 네, 아마 그런 굿즈가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영우 공식 팬 플랫폼 우영우 TV.닷 그 도메인에서 이 공식 영상이라든가 비하이드 콘텐츠 드라마 관련 소식 업로드 그리고 팬들이 아까 직접 이모티콘 뭐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팬덤이 뜨겁게 그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굿즈 판매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된다. 원소스 멀티 유즈가 지금 시행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웹툰이 제작됩니다. 자, 거꾸로 갔죠. 거꾸로. 지금까지 뭐 여러 개가 있었죠. 지금 뭐 스위트 홈부터 시작해서 괴물부터 지금 웹툰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성공을 거뒀었죠. 신과 함께 영화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건 거꾸로 갔습니다. 드라마 우영우가 성공을 하고 나서 웹툰으로 갔습니다. 지금 요즘에 이런 방식이 많이 있어요. 웹소설이나 웹툰에서 드라마화되는 게 있지만 또 역으로 영화나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니까 웹소설, 웹툰으로 가는 이런 교차 방식의 어떤 이런 흐름들이 컨텐츠계에서 굉장히 주류가 되고 있는데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벌써 웹툰 제작에 착수를 했습니다. 벌써요? 네, 이게 워낙 인기가 많고 이 우영우라는 캐릭터 자체와 그 박은빈 씨의 어떤 팬덤의 그 저기 근본적인 부분이 1029 세대이기 때문에 이른바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라고 또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MZ 세대와는 또 다른 MZ 세대보다 더 젊은 세대들, 10년간 더 젊은 세대입니다. 1029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를 겨냥해서 지금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4개 국어로 글로벌 플랫폼에 연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지금 원소스 멀티 유즈로 향하는 그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어요. 네. 지금 그 굿즈 판매도 7월 말에 시작되고 웹툰이 제작되고 원작인 드라마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게 또 OTT에 지금 방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원소스 멀티 유즈의 어떤 조짐이 성공의 조짐이 보인다.
그리고 A스토리로 지금 넓혀보면 일단 지리산이 정말 처참하게 망했기 때문에 그 주가가 지금 급락을 했는데 우영으로 지금 완전히 그 발판,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어요. 사실 A스토리가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제작사. 지금 그 킹덤을 제작할 때만 해도 제작사였죠. 지금 종합 콘텐츠 플랫폼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는 이런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굿즈 판매라든가 웹툰 제작이라든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뭐 프로듀싱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받침이 되어야지 종합 콘텐츠 플랫폼 회사로 진화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킹덤이 성공하고 나서 그 이 지리산을 제작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단순한 제작사였기 때문에 제작이 한번 실패하거나 시청률이 폭망을 하면 주가도 급락을 하는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이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요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경우에 6월 29일 날 시작했는데 보통 제작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뭐 지리산은 사전 제작이었지만 예를 들어 텐트폴 드라마를 제작하고 방영을 하고 있는데 여론이 나쁘면 예전에도 보면은 미니 시리즈 같은 거 공중파에서 하다가 2회 분량이 잘려나가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횟수를 늘리는 경우가 생기죠. 시청률이 좋으면 시청자들이 원해서 2회를 연장하거나 4회를 연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한 편, 두 편, 세 편, 네 편 제작할 때마다 수익이 늘어나게 되겠죠. 근데 시청률이 안 좋으면 줄어들게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영우 같은 경우는 제작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SNL 시즌2가 또 제작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뭐 또 이런 효과인데 지금 주현영 씨가 주 기자로 이름을 알리고 김건희 여사 그 저기 성대모사로 주가를 뭐 완전 끝도 없이 올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 전국에서도 활약이 굉장히 좋다는 반응이 있기 때문에 SNL 시즌2가 나왔을 때 그럼 더 시너지가 나겠죠. 예능과 전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SNL 시즌2가 하반기에 또 나오고요. 그리고 모레에도 꽃은 핀다. 6회의 날 작품은 크랭크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드디어 무당이 나옵니다. 무당은 지금 시즌제로 기획되고 있고요. 이게 바로 빈센조의 감독님이 또 나오셨다는. 이번에 이것도 지금 기대를 했던 것이 낭만닥터 김사부와 자이언트라는 어떤 대작 거의 뭐 다 여기서 전부 그 연기 대상 수상자들이 배출된 드라마죠. 그래서 여기서 이 감독님이 했다는 그 거도 기대가 많이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빈센조가 그렇게 막 두들겨 패고 막 폭탄 터지고 이랬는데 그 작품이 200억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우영우가 200억이 나왔죠. 이런 드라마가. 그래서 지금 또 무당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 중 첫 시즌 방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은 실패를 했지만 지금 우영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무당까지 이어지는 이런 라인업이 굉장히 A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만들고 있다. 네. 그래서 우영우가 돌고래를 좋아하니까 지금 우영우의 돌고래를 타고 비상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우영우의 인기를 등에 업고 주가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주가와 그래프도 한번 차트도 한번 볼까요? 네, 사실 킹덤으로 시작해서 약간 좀비물로 아 이쪽은 스릴러물이 강한다 생각을 했지만 예, 굉장히 밝은 드라마 그리고 휴머니즘 이런 것으로 또 굉장히 그 역량이 있다는 것을 이번 드라마로 입증을 했고요. 2022년도 12월 예상으로는 지금 매출액이 1,100억이라는 매출액을 찍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그게 가능할 것인가? 이 2022년도 1분기에 306억을 찍었습니다. 일단 작년에 1년 동안 589억을 했는데 네. 1분기 만에 지금 거의 5분의 반이죠. 600억에 300억이면은 절반을 했습니다. 남은 3분기 동안 절반만 해도 지난해 매출액이 나오고요. 1,100억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아마 지금 모레에도 꽃은 핀다, 6회의 날, 그리고 무당 이런 것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170억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만 53억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출발이 상당히 좋아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2분기에 지금 우영우가 대박을 치면은 그렇죠? 목표가 초과 달성될 가능성이 지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킹덤으로 완전히 떴다가 그렇죠? 킹덤 하나로 정말 A스토리가 완전 무명의 제작사였는데 킹덤 하나로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지금 그 주가 상승률만 해도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었고요. 네. 근데 그 뒤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거치다가 바로 이 20개월선 부분에서
지리산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네. 무너진 것이죠. 20개월 선을 못 버티고 여기서 만약에 다시 갔으면 좋은 모습이었어요. 상승 N자로. 네. 거기서 지리산으로 갔으면 텐트폴 드라마 300억입니다. 지리산은. 지리산 300억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기대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무너진 다음에 그리고 또 하필 엔데믹이 걸쳤어요. 뭐 하필이라 그러면 좀 그런데 이런 A스토리 같은 이 컨텐츠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엔데믹의 상황이 좋지가 않은 것이죠. 팬데믹에 비해서. 근데 그 상황까지 거쳐서 어쨌든 내려가서 지금 킹덤으로 부각됐던 그 초반부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신기루처럼 없어져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해서 천재 변호사가 된 우영우의 스토리처럼 여기서 이제 다시 밑바닥에서 30% 정도가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근데 아까 재무제표를 봤듯이 4년 내 최고 매출액, 최고 영업이익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죠. 1분기 실적을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다시 올라간다면 조금 상승 N자의 고리는 연장이 됐지만 그래도 상승 N자를 만들 수 있는 흐름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봉을 보면은 좀 더 이제 확실히 나타나는데 2020년에 상승폭이 350%가 나왔고 지금 2년 동안 하락을 했지만 절반 정도에서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거. 그렇죠? 상승 2020년 상승폭의 절반 정도에서 일단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절반 이하까지 조정이 나오면 약간 추세가 훼손되는 감이 있는데 아직은 A스토리가 킹덤으로 부각이 돼서 이렇게 빨리 별똥별처럼 질 제작사는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성공이 거두면 단순 제작사에서 종합 콘텐츠 플랫폼 회사로 진화를 해서 웹소설, 웹툰, 그다음 영화, 애니메이션 그리고 굿즈 판매까지 향후에 뭐 디즈니, 마블, 뭐 요런 회사를 꿈꾸면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A스토리가 우영우를 시작으로 계속되는 신작으로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영우 계속 보시나 봐요. 네. 요즘에 우영우와 안나가 네. 거의 박은빈 씨와 수지 씨의 인생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연기자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뭐 인생작으로 하기 그럴 수도 있지만 젊은 시절의 최고의 인생작. 네, 알겠습니다. 두 개를 비교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